네, 저는 오늘 알뮤네카르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하나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 네르와에 있는 정류장이 바로 전광판이 없어요. 이렇게 버스가 오면 물어 타야 되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긴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안 찍고 도착하면 다시 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숙소에서 좀 쉬다가 이제 한 4시쯤 됐는데 여기 알무네카르 주변 한번 돌아다녀 볼까 합니다. 요거 새로 샀습니다. 여튼 한번 바닷가에서 요 마을 전체 다 보는데 끝에서 끝까지 한 5분 10분 걸으면 충분하다고 주인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금방 둘러보지 않을까. 그리고 간단하게 오면서 위장 제목도 먹고, 저녁이라기보단 맥주죠. 맥주 한잔 먹고 돌아와서 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사람이 많네. 진짜 엄청 뭔가 좀 쪼매난 도시네. 또 약간 언덕길이 있는 마을이네요. 그러면 이쁘다. 지금 딱 브레이크 타임 때라 그래서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가지고 이게 해변가 쪽 가면은 문을 좀 열지 않았을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싹 다 닫았네. 어머, 아, 너무 예쁘다. 바닷가 가는 길인데 큰 길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다 골목골목길이라 여기는 지도 없으면 길 잃겠다.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무슨 가게들이 다 닫아 놓으니까 완전 한낮인데 앞에 그나마 한 테이블인데요. 그래도 나름 바닷가 앞인데 너무 칼같이 시에스타 시키는 거 아닙니까? 요 앞이 바다인 것 같아요. 와, 와, 여기는 파도가 좀 많이 치네요. 와, 청량한 뭐야? 네르와랑도 완전 다른 물이겠대요. 와, 파도 엄청 많네. 와, 물이 막 튀어요. 이야, 대박 잘한다. 이렇게 해서 좋아했다. 약간 바다 쪽이랑 이어지는 전망대는 아니고 그냥 바다 볼 수 있는 이렇게 뷰 같은 게 있길래 거기 살짝 가볼까 봐요. 사실 여기서보다 거기서보다 비쌀 것 같은데 갈 곳이 없어요. 아, 여긴 진짜 쉬러 오긴 딱이겠네요. 휴양지답게 아주 그냥 야자수 같은 것도 이렇게. 아, 평온하다, 평온해. 저기 보이세요? 저 십자가 있는데 저기 올라갈 건데 여기가 약간 자연 경관이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여기도 이틀만 하네요. 여기까지만 가도 15분 하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끝에 가서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미끄럼 조심해야 된다고 해서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잘못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옆에는 좀 젖어있어서 불안해서 저까지 못 가겠는데. 와, 어, 물 튄다. 끝까지 물 튀네. 빠꾸. 아니, 문 연 곳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냥 한번 가서 맥주나 하나 시킬까 봐요. Uno cerveza, por favor. ¿Qué quiere? Caña, botella. No, la. De grifo. Yeah, sí, sí. sí. ¿Quiere small, medium? Small.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완전 그냥 작은 가게예요. 이렇게 메뉴도 있습니다. I am. No, no, es español. Yeah, in English. What is she doing? She's watching a video and she's fascinating. It's kind of YouTube. Ah, yes. Right here. 소리에 끌려서 오게 됐는데. 뭐지? 와, 진짜 시끄러운 거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와, 지금 밤 8시인데. 이게 지금 몇 시간째 계속 이래요. 딴 집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안녕하세요. 이제 바다 그냥 한 번 더 보고 오전 내내 편집하고 이제 점심쯤 돼서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그럼 렛츠고. 어제는 약간 나 브레이크 타임 때 제가 왔었어가지고 몰랐었는데 이렇게 활기찬 동네였나? 가게도 여기 싹 다 문 열어가지고 사람들도 많고 일단 어우 사람 너무 많아서 오히려 못 먹을 수도 있겠는데 엄청 소란스럽네요. 이렇게 활기찬 동네였던가? 와 뭐야? 우와 대박인데? 우와 뭐지? 점심 먹으러 숙소 근처에 꽤 괜찮은 타파스 집이 있다 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하는데 하, 모든 가게 사람이 미어 터져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타파스 가게에 왔고요. 여기서 이제 메뉴 주셔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볼게요. Tenemos también las sugerencias que están en la pizarra. No español. ¿En inglés? Yeah, please. 어떤 메뉴가 있다 설명해 주셨는데 뭐 가르쳐 드릴까요? 아 그리고. 주식해서 타파스 메뉴 왔습니다. 아, 그럼 바로 시켜야 되겠다. 그럼 바로 고기실일까 봐요. Can I order this? 가초코? Sí, maybe. 가초코라고 하는데 가초코가 없어. You want cachopo? Cachopo is like cordon bleu. It's this one. You show pictures. It's be, this one. You want? Yeah. With cheese. 영어할 줄 아는 직원이 와서 다시 확인하고 왔어요. 크다고 다른 건 또 안 시켜도 된다고 하네요. 원래 여기 타파스 집이라 이것저것 시켜도 되는데 오늘은 이제 고기만 주시겠다는 마인드로 사람 진짜 많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고 보실래요? 지금 저기 왼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사람 많죠. 하지만 저도 유럽 마인드로 천천히 먹을게요. 저의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영어 잘하시는 직원 외에는 이제 다른 직원분들이 저랑 눈을 마주쳐도 저에게 웃지 않네. 약간 저를 좀 피하시는 느낌이죠. 색깔이겠죠. 네,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좀 당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도시에 지금 일단 이 도시에 와서 아시아 사람은 당황도 못 하고 방금 저희 쪽에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곳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그 뭐지? 바다 좋아하시고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도시 진짜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바다는 좋아하는데 수영을 못하기도 하고
약간 파도가 세요. 그래서 제가 서핑도 잘 몰라서 그거를 유명한 도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나라에서 검색했을 때 이게 잘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냥 갔다 오신 분들도 그냥 바다가 너무 좋았고 그냥 그냥 좋았다 이 정도였었어가지고 너무 쉼을 만끽하고 있어요. 휴식을 만끽하고 있는 도시라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보시면 일단 제가 일단 매출 다 뒤졌고 갈증이 좀 가졌기 때문에 제가 또 고기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뭐랑 먹어야겠어요. 빨간 고기, 고기에는 레드와인, 생선에는 화이트와인, 생선은 고기를 시켰죠. 그렇다면 레드와인도 한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어 민호 띵콩? 민호 띵콩? 룰렌 이어가딩게 음식 나왔거든요. 이게 소스인 것 같고 여기 이제 돈가스 같은 거 있습니다. 맛있게 먹게요. 소스겠죠? 까르보나라 소스네. 엄청 부드럽네. 진짜 센 거. 제가 이 사진을 본 거는 약간 미디움 레어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거는 완전 그거긴 해요. 웰던이긴 해요. 근데 맛있습니다. 좀 질기긴 한데 맛있어요. 스프는 안 넣죠? 안에 이렇게 파프리카랑 뭐지? 버섯? 좀 썰어놓은 거 들어가 있더라고요.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의외인데요? 가운데쯤 먹으니까 나오네. 내가 주문을 받았는데 자꾸 영화하시는 분이 와서 재확인하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와 엄청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할 것이냐? 그 어제 봤던 해변 있잖아요. 이 해변 파라솔을 원래 대여하려고 했었는데 그 제가 1시간, 7시에 마감이더라고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제가 그때 못 누워 있었는데 오늘은 바다 구경하면서 좀 낮잠도 좀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편집 마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코카콜라 하나 사들고 해변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어제보다는 확실히 바람이 좀 덜 부는 느낌이네요. 여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그냥 찍어서 누워 있겠습니다. Can I use only one? How much? 5 euro. Yeah, only one. And they're from? Yeah. Yeah, yeah, from. Gracias. Ay, gracias. Perfecto, gracias. 야 좋구만. 저는 이거 파라솔에 앉거든요. 의자도 하나 줬습니다. 의자. 네 저는 이렇게 알미네 카리 여행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이제 숙소 가서 이제 또 짐도 싸고 다음 도시는 제가 그라나다로 넘어가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반말의 대도시죠. 대도시 가서 조금 한식도 좀 때리고 한식도 좀 먹고 한식이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아람브라 궁전도 보면서 취소표를 겨우 예매했거든요. 그래서 아람브라도 한번 보고 이렇게 또 재밌게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Granada로 갑니다. 대망의 그냥 아람브라 궁전.
그러나다 이게 진짜 괜찮네요. 알바의 신조 이거든요. Just two glasses.